아니고. 아니 그냥 맥주 마시는 건데. 자 과연 얼마나 큰 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 돈으로 어떤 물건들을 살 수 있을지 공개합니다. 공개합니다. 동산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입니다. 그냥 동산용품이 아니라 에베레스트에서도 그렇죠. 살아남는 실제로 그 엄원길 대장이 산행 때 입었다는 예 방수, 방풍 등산복 그리고 최고급 침낭입니다. 예. 뭐 그 프로그램 보니까 맞아요. 아주 고급스러운 침낭 안에서 예 이렇게 하룻밤 자고 뭐 네. 이렇게 생활하시던데. 네. 좋은 거는 바깥에서 정말 자도 아주 포근해요. 예. 아, 그래요?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지 좀 저희한테 보여주시겠어요? 침낭은 네. 아주 간단해요. 예. 열고요. 예. 들어가면 돼요. 들어봐요. 아니, 근데 이 침낭의 예. 세계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예.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. 예. 그게 안에서 잠글 수 있게 돼 있나? 이걸 이렇게 스스로. 예. 예. 안에서. 아니, 이렇게. 근데 김치가 잘 고생 사각인 같지가 않고 노숙자 같아요. 예. 오. 너무 따뜻해 보인다. 아 진짜 포근해 보여요. 아니 가만 있어. 근데 지금 예. 여기가 좀 조명 상태가 안 좋으니까 조금 해볼... 앞쪽으로 앞쪽으로 좀. 예. 아 여기가 가야 돼. 이거 좀 더 돌려주셔야 돼요. 못 일어나. 예. 저기 조명이 원래 데려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? 아 이게 좋네. 이게 좋네. 예. 예. 오, 예. 자. 어떻게 침낭 마음에 드세요? 예. 예. 그러면 예. 아니,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 상태로. 예. 일어나 보세요. 야. 예. 이쪽 뒤쪽으로 좀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? 예. 이쪽 잠깐 좀 와주세요. 예. 자. 예. 과연 그러면, 예. 예 얼마를 모을 수 있을지 예. 금액 보도록 하겠습니다. 184만. 1868원. 185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. 185만 원. 그 모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인데요.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 그 월 평균 15만 4천 원 가량을 음주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. 1년이면은 185만 원 가량이 나오죠.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음주 술값이고요. 실제로 음주로 인한 그 사회 경제적 손실을 그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 다 따져보니까요. 연간 14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치도 있습니다. 네. 그렇죠. 술 안 먹으면 대리운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.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혹시 지금 이거 보고 계시면 그 꼭 3만 5천 원이라고 요금 알고 있으면은 천 원짜리를 그쪽에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와가셔가지고 천 원짜리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4만 원이 되거든요. 요즘 천 원짜리는 기사님들이 준비해 주세요. 아니 근데 솔직히 네. 일주일에 술 몇 번 정도 먹어요?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 두 번 마시나 한 번 마시나 그래요. 근데 여기서 하라 그랬어 한 거예요. 네, 사실 억울해요. 그게. 종수 형이 알아요. 그거 아니죠. 어? 나도 야식 아니에요. 예. 사실 뭐 저희가 쭉 얘기했지만은 이런 생활비를 조금 더 전반적으로 절약을 하면 예. 얼마나 줄일 수 있을런지. 네, 지금까지 그 나온 순위 외에 네. 뭐 예를 들면은 그 CMA 통장을 만들어서 1,000만 원 정도를 1년간 CMA 통장에 예치를 한다 그러면은 49만 원 정도의 이자를 좀 더 챙길 수 있고요. 그리고 예, 평균적으로 드시는 야식들 좀 줄이시면 48만 원. 그리고 은행 수수료를 12만 원을 줄여서 총 줄일 수 있는 돈이 634만 8,868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사실 이게 생활화되면 1년만이 아니잖아요. 우리가 한 10년 정도 이런 생활 습관을 쭉 유지한다 하면 한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? 10년간 이 실천을 지속을 하신다면 예. 원금만 6,348만 원 이상이 될 거고요. 예. 만약에 12% 그 복리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1억 2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. 아유, 대단하네요. 그리고 저게, 아유, 10년 저거, 10년을 어떻게 모아,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저도 처음에요. 결혼해서 10년 어떻게 살지? 했는데, 곧 20년이거든요. 그래요, 그러니까 1억 금방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뭐 방청석에 앉아 계신 우리
아주머님들 다들 뭐 결혼 지금 3, 40년 차 된 것 같은데 네.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자. 네, 돈 버는 10년 계획 함께 알아봤는데요. 바로 이게 부자 되는 습관이니까요. 여러분 올 한 해 꼭 실천하셔서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좀 도네이션 하실 분은 지난 송년 특집편에서 셰프드 강아지를 기부한 탤런트 노주연. 일주일간 진행된 공개 경매 결과 드디어 새 주인을 찾게 되었다. 산 넘고 물 건너 새 주인을 만나러 가는 길. 이제 넓은 마당을 뛰어놀며 무럭무럭 자라날 엘리나. 엘리나의 분양금 250만 원 전액은 부루 이웃 돕기를 위해 소중하게 쓰여집니다.